하소연 선생님 시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요? 본인 주제 파악이나 하시죠, 선생님. 우리 누구누구 시험 문제 다 치는지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3학년 국어 담당이잖아. 국어는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가 고쌤이랑 나랑 나눠서 수업하지. 교과 파트너니까. 네. 아, 그럼 저쪽도 파트너가 있겠네요. 저쪽은 누군데요? 3학년부 하수연 쌤이랑 지혜원 쌤. 네네. 지혜원 쌤이면 누군지 알지? 용녀자 기간제 여기 학교 출신. 내가 아까 3학년부에 갔었거든. 김우세? 뭐예요? 사람은 오라가라. 혹시 그쪽 파트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 출제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출제 기간 아니잖아요. 전 벌써 다 출제했습니다. 아, USB에 담았으니까요. 여기 드릴게요. 근데 문제 낸 거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진짜. 뭐가요? 봐봐, 이거. 하수연 선생님이 저희 이카로스 애들만 듣는 수업을 하세요? 열성이야. 미리 교재도 만들어놓고 오늘 아침에 바로 나눠줬더라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 중간고사 출제된 부분. 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지. 정규 수업도 아니고. 밤새가면서 만든 거야, 정규 수업이 아니라 이카로스 동아리 애들만 듣는 방과후 수업 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야. 물론 겸연하게 문제 유형을 바꾸긴 했지만. 내가 바보야? 그 정도도 못 알아보게? 이거 걸리면 어떡하냐고. 아, 그 미친 하수연 때문에 우리까지 싸잡아서 욕먹게 생겼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규 수업에서 가르친 걸로 시험 문제 내셔도 될 텐데. 왜겠어? 요거 때문이지, 요거. 네? 방과후 수업 핫타임에 돈이 얼만데. 정규 수업은 돈 따로 안 받잖아. 근데 방과후 수업은 한 타임당 돈이 따로 나오거든. 한마디로 시험 문제 가지고 장사한 거지. 그럼 어떡하죠? 가서 말씀드릴까요? 문제 고치자고? 누가? 우리가? 절대 안 돼. 왜요? 나랑 고스카이쌤이랑 파트너지? 그럼 우리 둘이 같은 범위에서 시험 문제 협의하겠지? 그럼 저쪽은 뭐야? 하수연 선생님이랑 지혜원 선생님이랑 파트너로 협의하시겠죠? 그래. 그러니까 저쪽 팀 문제는 저쪽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왜 어쨌든 고3 국어는 우리 넷이 같이 내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론상 그런 거고 학교 분위기 생각하면은 저쪽 시험 문제까지 건드리긴 어려워. 얘기해줘 봤자다. 아마 지들 시험 문제 웬 간섭이냐고 난리 날걸? 그럼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안 돼.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한테 무조건 나중에. 그럼 어떡하죠? 안 되겠다. 우린 그냥 빠지자. 네? 어떡하겠어. 지혜원 쌤이 덤탱이 쓰는 거지. 안타깝지만 교과 파트너 잘못 만난 죄지 뭐.
욕 좀 먹다가 안 죽어? 응? 저기 하소연 선생님.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한테요? 하세요. 여기서는 좀 시험 문제 얘기라서요. 아, 나가서 얘기하시죠. 왜요? 제 시험 문제에 뭐 문제라도? 그게 문제를 좀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유는요? 이카로스 애들한테 유리하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다 떠나서, 어? 그렇다 치고 이카로스 애들한테 유리하면 고하늘 쌤한테 좋은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심화 동아리 애들 성적 잘 나오면 아니 결국 고하늘 쌤이랑 아니 진학부가 실적 올리는 건데. 아 저기 선생님. 아 동아리는 키우더라도 제 힘으로. 고하늘 선생님. 그 지금 빨리 가보셔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진학부에. 예? 무슨? 아 그 다치셨어요 명수 쌤이. 예? 예 네, 빨리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낸 시험 문제를 왜 고하늘 선생님이 수정하라 말아 얘기를 하시냐고요? 저쪽. 아니 넷이 같이 내는 시험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쪽 문제는 고하늘 선생님이 나설 게 아니라 지혜원 선생님이랑 하수연 쌤 둘이서. 제가 얘기 안 하면 애들도 애들이고 지혜원 선생님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이런데도 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네. 선생님. 아 그냥 이번엔 좀 빠지세요. 또 욕먹기 싫으면. 이성을 찾으시죠, 고하늘 선생님. 저 지금 되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거든요. 애들 목이 쪽팔리잖아요. 적어도 시험 문제는 공정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이건 지혜원 선생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글쎄? 제가 얘기 안 하면 결국 지혜원 선생님이 다 뒤집어 쓸 거고. 그럼 제가 뭘 뒤집었습니까? 뭡니까? 제가 뒤집어 쓴다는 게. 하수연 선생님 시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요? 그게 동교과니까. 그렇다고 선생님이 저랑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잠시만요. 본인 주제 파악이나 하시죠,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잘 보겠습니다.